강원도 주민센터 동장 이기영입니다. 저희 주민센터는 주민이 자치활동협력자로서 주민자치회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도움과 협력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조직이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이 단순 행정수혜자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행정을 함께하는 행정 파트너,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종암동도 2015년 마을 계획단을 시작으로 지금의 주민 자체가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다수의 지역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이전 사업, 지역의 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에 밀접한 불편함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해결함으로써 행정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주민들 간 친목과 화합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종암동 아라리 사업, 너나들이 같은 종암동 역사서 발간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주민들끼리 서로 발견하고 깊이 연구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애양집도 고취되어 서로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자치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종암동 주민자치에도 연륜과 경험이 많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젊은 감각과 행동을 갖춘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어 더 높은 실행력과 자치력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